하이 큐. 예. 저희 이제 지금 아까 1년 된 간장 떠내고 지금 우리 3년 된 간장. 3년 전에 제품은 판매를 안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떠내는 중인데. 그 3년 된 장을 파는 이유가 그게 가장 맛있었습니까? 장이 간장은 오를수록 좋지만 너무 오를수록 오래게 놔둘 수는 없고 이제 그 육지 같은 경우는 간장을 달인다는데 제주도는 저희는 장을 안 달아요. 안 달이는데 오래 놔두면 그 소금기는 없어지면서 장에서 미네랄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장이 아주 좋아져요. 그러니까 3년 전 것보다는 3년이 지나야만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모든 영양소가 나온다는 그 박사님들 논문 써놓은 거 보고 저야 뭐 그런 것까지 알겠어요. 옛날 할머니들 어머니들 해온 그대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담아오는 그런 실정인데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옛날에는 이랬었지만 이런 거는 요즘 이제 박사님들 논문 써놓은 거에 맞춰서 제품도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겠구나. 또 판매도 고집스럽게 3년이 되어서 제품이 이제 완벽한 그 영양소가 나올 때 판매를 해야 되겠구나. 그렇게 해서 저희는 3년 전에 간장이라든지 된장은 판매를 안 하고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 1년 된 간장이랑 같이 이렇게 맛을 비교해보고 색깔로도 틀릴 겁니다. 예. 한번 뜨는 것만 한 번만. 더요?